새 두 번째 언박싱입니다. 네. 이번에는 박스가 크죠? 이전에 비하면 박스가 엄청나게 큰데 뭐가 들어있을지 물론 축하겠죠. 축하가 아니면 언박싱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. 빨간 거. 아, 뉴발란스입니다. 뉴발란스가 두 개예요.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받아온 뉴발란스. 이렇게 뭐 뭔지 아실 수 있나? 제품명이 나와 있나 여기? 뭔지는 모르겠죠. 그냥 폼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FG 코드 들어가 있고 사이즈 표시되어 있고 폼 그라운드 FG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 US UK UK 7로 되어 있네요. 하여간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더 있고 여기도 같은 사이즈고 2E 우리나라에 다 2E가 들어오는군요. 2E가 있고 박스가 뭔가 그럴 듯한데, 이건 뭘까요? 아, 아디다스. 꽃바 퓨어 1. 이게 그 비싸다는 거죠. 그 비싸다는 42만 9천 원이나 되는. 먼저, 아, 요거군요. 유발. 방금 배송이 와서 지금 외부에 노출이 되게 차가운데, 난방 히터 앞에다 좀 누구 도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만원 따뜻해져야지 이게 이제 신을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제가 못 신어요. 이 제품을 못 신는 이유가 신발이 안 좋아서 못 신고 이런 게 아니라 발이 안 들어가요. 이 제품이 보시면 여기가 되게 좁죠. 이 입구가 되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신발들이 안 들어가요. 발이 제가 또 리뷰용으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테켈라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것도 이제 사실 신고 리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발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거를 두 개를 다 리뷰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지를 못해서 테켈라와 이제 퓨론 이 퓨론이죠. 퓨론 7 그리고 퓨론 오퍼가 좀 바뀌었나?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제품들 리뷰를 잘라서 좀 해보죠. 짧게 뭐 긴 거 싫어하시니까 영상 아디다스는 이렇게 하나? 박스를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사본 적이 없어서 안 열리나? 이런 핏 젠장 이걸 빼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이렇게 해놓은 건가? 아,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. 이거군요. 하나씩 저희가 차근차근 보고 제품은. 왜 이렇게 커 보이지? 250원인데? 하나씩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